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타는 목에 물을 계속해서 마시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는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급하게 물을 마시던 여성이 사망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지난 3일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는 두 아이를 둔 한 엄마가 물 중독으로 쓰러져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 사는 애슐리 썸머스는 지난달 4일 남편과 어린 두 딸과 함께 호수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행 마지막 날 그녀는 현기증과 두통을 포함한 탈수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애슐리는 물을 마셨지만 증상이 완화되지 않자 결국 20분 만에 500ml 물병 4개를 마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집에 돌아온 애슐리는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다 쓰러졌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의료진은 체내에 물이 너무 많고 나트륨이 충분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저나트륨 혈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물 중독이라고 불리는 저나트륨 혈증은 갑자기 너무 많은 물이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체내 나트륨 농도가 옅어져 체내 체액이 희석되고 균형이 무너져 뇌세포 안으로 수분이 이동해 뇌에 부종을 초래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증상이 심할 경우 정신 이상, 의식장애, 간질 발작 등이 일어나며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애슐리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한 독성학자 박사는 여름에 자주 운동을 하는 경우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셔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애슐리는 사망 후 신장 조직을 기증해 다른 5명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쿵우의 전설 배우 이소룡 역시 저나트륨 혈증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